오늘의 황금 레시피의 주인공은 미역국입니다. 만드는 재료와 지역에 따라서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미역국은 소고기 미역국은 많이 끓이고 소고기 국그릇이 바로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소고기 미역국. 여러분은 어떻게 끓이시나요? 저는 다진 마늘을 많이 써요. 많이 끓고 다녔다가 건져가지고 살짝 볶다가 조종간장 치고 뭐 마늘 조금 넣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 오리새우 같은 거를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미역국 끓이면서 솔직히 뭐 다시다 같은 거 조금 넣잖아. 안 넣을 수는 없잖아. 만드는 방법은 달라도 모두 이런 경험 있으실 텐데요. 말라 있으니까 그대로 넣었다가 뿌르면 막 이만큼씩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양 조절에 실패해 미역에 향수 가득 넘치거나 뚜껑이 미역 위에 있었다니까 넣어야지 너무 적게 넣어도 안 되고 많이 물의 양을 못 맞춰서 국물이 졸았던 적 있으시죠? 여기 뚜껑을 밀고 올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소고기 미역국의 달인으로 만들어줄 최적의 황금 레시피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제작진은 서울에 위치한 소고기 미역국 맛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건물 밖에 주차장은 물론이고 가게 안까지 손님들로 가득 차 이미 만원 사례. 미역국 드시러 오신 거예요? 닭갈비 전문점인 이곳에 주 메뉴만큼 주목받는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이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항상 우리가 레시피를 갓 나온 미역국을 그릇째로 먹는데요. 레시피를 그 다른 전문점 가서 배워요. 예! 달걀찜도 엄한데 가서 배우고. 시원하다. 5년째 단골인데 먹으면 먹을수록 굉장히 담백한 맛이 나요. 고기의 느끼함을 씹어주는. 심지어는 소고기 미역국만 쉴 새 없이 들이키더니 아줌마 미역국 하나 추가요. 추가로 미역국을 더 주문합니다. 주객이 전도될 만큼 손님들의 사랑 독차지하고 있는 소고기 미역국. 그 인기가 대단한데요. 인기가 많다라는 건 쉽게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찾는 거거든요. 쉽게 만드는 방법. 식었는데 기름. 생일일 때도 여기 와서 먹었어요. 생일 때에도? 까다로운 손님들 입맛 제대로 사로잡은 소고기 미역국. 그 맛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우선 제작진은 주방 안으로 들어가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소고기 미역국을 대형 솥에서 국자로 퍼내고 있었는데요. 오. 사장님, 미역국 원래 이렇게 많이 끓이세요? 네. 미역국보다 더 끓일 때도 많은데요. 몇인분 많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한 80인분대요. 80인분이요? 야, 이거 여태까지 해왔던 쉬나요? 2인 또는 4인 기준의 요리와는 차원이 다른 80인분. 그동안 뭐 컵으로 몇 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장님과 박민 PD 오랜 시간의 논의 끝에 4인 기준의 소량 소고기 미역국 조리를 허락해주신 사장님. 4인 기준의 소고기 미역국 조리법을 알아내기 위해 관찰을 시작한 제작진. 참기름? 고기를 붓나 봐요. 냄비에 기름을 붓고 소고기를 넣더니 이리저리 볶습니다. 저건 그렇게 하면 돼요, 미역. 네. 그러고는 미역을 한 줌, 두 줌을 넣고 이리저리 볶더니 다진 마늘. 냄비 옆 큰 통에 있던 뽀얀 육수를 국자로 가득 퍼서 쌀뜨물. 여러 번 냄비에 붓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검은 빛깔의 액체를 넣고 몇 번을 휘휘 젓더니 그릇에 걸어냅니다. 소고기 미역국 조리가 끝이 난 것 같은데요. 사장님, 다 된 거예요? 예, 다 된 거예요. 완성됐어요. 뭐 별거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다른 국은 뭐 들어가나요? 미역국에 미역 들어가면 되잖아요. 정답입니다. 4인분 소량으로 만든 소고기 미역국도 맛있을까요? 대량으로 만들던 소고기 미역국과의 맛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손님들 상에 직접 내어봤습니다. 엄청 뜨거워. 늘 먹던 것처럼 맛있게 먹네요. 이야기 들으랴, 미역국 먹으랴. 하지만 끊임없이 먹는 걸 보니 꽤나 맛있었나 봅니다. 정말 대량으로 끓인 소고기 미역국과 소량의 소고기 미역국 모두 맛있을까요? 앞에 드셨던 미역국하고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진짜요? 왜요? 이게 4인분 기준으로 소량으로 끓인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뭐 4인분이든 6인분이든 아, 네. 맛이 똑같은데 맛이 똑같은 모르죠 뭐. 또 다른 손님에게도 똑같이 먹게 한다음 물어봤습니다. 이거랑요? 이거랑 비슷해? 네, 별로 모르겠는데 차이점은? 만드는 양에 관계없이 한결같다는 이곳 소고기 미역국. 맛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조리 과정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한 줌 넣은 다음 겉표면이 익을 때까지 이리저리 뒤적이며 볶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을 한 번 더 두르고 불린 미역 두 줌을 그 위에 놓고서 다시 한번 이리저리 뒤적여줍니다. 여기까지 똑같은데? 그런데 왜 미역은 끓이기 전에 먼저 볶는 걸까요? 고기와 미역을 참기름 한번 볶은 후에 끓여주시게 되면은 미역에서 우러나는 알기산과 여러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칠맛과 풍미를 훨씬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미역을 볶은 것과 볶지 않은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왼쪽과 오른쪽, 한눈에 보기에도 살짝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자세히 그 결과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미역을 기름에 볶았던 왼쪽은 국물에 기름이 덜 뜬 반면에 미역을 볶지 않은 오른쪽은 기름 덩어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확실한 기름의 차이! 다음으로 잘 볶은 재료들과 함께 육수를 넣어주는데요. 사골 육수처럼 뽀얀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쌀뜨물이요. 쌀뜨물을 넣어주세요? 저희 어머니 때부터 쌀뜨물은 넣었는데요. 쌀뜨물을 넣으면 소고기 미역국의 맛이 더 좋아지는 걸까요? 쌀뜨물 속의 전분 성분이 요오드 성분인 미역과 함께 걸쭉하게 끓여지기 때문에 깊고 진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자 한 가득 쌀뜨물의 양을 맥주컵에 수치화해봤는데요. 한 컵 가득, 그리고 두 컵. 국자 한 개당 맥주컵 두 개의 분량이 나왔습니다. 한 국자당 맥주컵 두 개. 아홉 국자로 계산하면 총 18컵. 이렇게 준비된 4인분 기준 맥주컵 18개 분량, 총 3600cc를 냄비 안에 넣어주면 18개를 부은 거예요. 모든 재료가 준비됩니다. 모든 요리에서 중요한 불 조절. 소고기 미역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여러분은 불 조절 어떻게 하시나요? 선생님, 불 조절 어떻게 하세요? 강불로 한 20분이요. 중불로 한 40분, 약불로 한 40분 정도. 약불을 끓여요? 강불로 제일 처음에 끓일 때는 미역이랑 국물이랑 뭐 쌀뜨물이랑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끓이는 거고 그 다음 중불, 약불은 미역을 우리는 거예요. 오래 끓이시네요. 그래서 사장님의 불 조절을 지켜봤는데요. 뚜껑을 닫고 강한 물에서 20분간 조리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 내용물을 젓다가 중간 불로 낮춘 다음 40분을 더 끓입니다. 이게 포인트네요. 그러다가 뚜껑을 열고는 다시 한번 잘 저어주고 약한 불로 줄여서 조리듯이 소고기 미역국을 계속해서 끓여줍니다. 그냥 밥 말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뚜껑을 열고 소금 반 큰술, 참기름 한 큰술을 넣고 강한 불에서 5분 정도 더 끓인 다음 살짝 떠오른 기름을 떠내면 자, 소고기 미역국이 드디어 완성됩니다. 그리고 소고기 미역국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그냥 이렇게 끓여도 맛있긴 하지만 더 맛있게 드시려면 하루 정도 있다가 다시 끓여 드시는 게 더 미역국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끓여서 내일 먹는 걸로. 소고기 미역국 맛을 살려주는 간 맞추기. 이곳의 비법은 뭘까요? 손님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 같아요? 마늘? 조선간장? 마늘 안 들어갔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간장 넣으신 거예요? 아니요, 액젓이요. 액젓이요? 액젓. 그렇지, 액젓이요. 그리고 미역이 바다 거잖아요. 그래서 액젓 넣으면 시원하고 맛있어요. 정말 소고기 미역국에 액젓을 넣으면 맛의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액젓으로 미역국을 끓이게 되면 액젓 속에 단백질과 아미노산 성분이 시원한 맛과 감칠맛을 더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 사장님의 소고기 미역국 조리법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물에 불려요. 가장 먼저 마른 미역 한 줌을 물에 불리는데요. 중요한 건 불리는 시간이겠죠. 물에 담근 미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을 머금고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약 20분 정도가 지나면 조리에 적합한 미역의 모습을 갖춥니다. 이렇게 불린 미역을 찬물에 깨끗이 씻어준 다음 물기를 꼭 짜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준비합니다. 안 불리고도 끓여봤어요. 그 다음 간장 한 큰술을 넣고 손으로 조물조물 미역에 밑간을 합니다. 뒤이어 핏물을 뺀 국거리용 소고기를 썰어서 준비하고 간장 한 큰술과 후추 약간을 넣고 미역과 똑같이 양념이 배도록 조물조물 밑간을 하면 기본 재료 준비가 완료됩니다. 기본 재료는 간단하게. 아, 간단하게. 그렇고요. 간단한 양념을 한 소고기를 참기름을 넣고 미역, 기름을 볶아서 쌀뜨물 18컵 정말 18컵을 넣네요. 쌀뜨물과 내용물들이 그렇죠. 잘 섞이게끔 휘젓고 뚜껑을 닫은 다음 강불 20분. 이걸로 생각보다 오래 끓여요. 강한 불에서 20분간 네. 조리합니다. 중불 40분. 그리고 20분이 지나면 중간불로 낮추고 액젓 두 큰술을 넣은 다음 다시 한번 푹 끓여줍니다. 오래 끓여요. 마지막으로 약한 불로 낮추고 간을 맞추기 위해 소금 반 큰술과 참기름 한 큰술을 넣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서 위로 뜬 참기름을 살짝 걷어내고 5분 동안 강한 불로 팔팔 끓여 더욱 깊은 맛을 우려냅니다. 막 참기름 향이 이렇게 완성된 소고기 미역국. 진한 육수와 부드러운 미역이 참 맛있어 보이는데요. 특별한 재료와 별다른 조리법 없이도 먹음직스럽게 소고기 미역국이 한 그릇 뚝딱 나왔습니다. 황금 레시피대로 만든다면 소고기 미역국도 어렵지 않게 맛있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앞에 잠깐 놓쳤던 소고기 미역국 레시피를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황금 레시피 포인트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